남은 건 전 김종. 점수 차는 10점. 반드시 이겨야만 왕중왕이 된다. 두 선수. 두 선수는 정말 10점이에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양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참 좀 좋아요. 왜냐면 저번에 머리 심하게 다쳐갖고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우승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뭐 동생이 이렇게 또 깊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오늘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자,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전진과 김중국은 세 번의 대결을 펼쳤다. 먼저 회씨름 준결승. 쇠를 잡는 것 같은데. 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에어터널 레이스 결승. 김종국 뛰었어. 김종국 뛰었어. 마지막 핸드사이클 결승. 와. 오, 김종국 전진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시 전진이다 김종국이다. 현재 김종국. 이렇게 해서 세 번 모두 김종국이 승리. 끝났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둘 다 1등을 해야 무조건 1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10점 차이. 저는 전진 씨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막판에는 아무래도 저기 동물적인 스태미나가 강한 김종국 씨. 종국이 형은 옆에 누구 있으면 핏대가 되기 때문에 종국이 형이 좀 스태미나 면에서 김종국 씨가 좀 큰 손이지 않을까. 스피드와 끈기의 전진이야. 힘과 강한 승부욕의 김종국이냐. 이제 최종 결승만이 남았다. 과연 드림팀 2대 왕중왕은 누가 될 것인가? 출발 드림팀 왕중왕전. 현재 깃발은 하나. 저기 있는 저 깃발을 잡는 선수가 출발 드림팀 왕중왕이 되겠습니다. 김종국이냐 전진이냐, 전진이냐 김종국이냐. 출발! 되었어요. 김종국이냐 전진이냐. 네! 네! 김종국!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드림팀 왕중왕전 최종 점수. 강타 680점 6위, 김승현 720점 5위, 박용하 760점 4위, 이상인 820점 3위, 1위를 달리던 전진 880점 2위, 김종국이 마지막 경기에서 200점을 추가 우승을 확정지었다. 드림팀 2대 왕중왕 등 김종국.